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밤을 들고 왔는데요. 이미 이제 벌러진 거는 제가 이렇게 다 따가왔고요. 여기 좀 덜 벌러졌지만 좀 덜 익었더라고요. 이거를 밤을 이제 발로 비벼서 이제 따가오거든요. 근데 오늘 좀 덜 익었지만 약간 벌러지고 하고 있네요. 요거를 까맣게 익으면 이제 꺼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삶는 것, 그리고 냉동 보관하는 것, 또 그냥 보관하는 것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동은 바로 씻어서 보관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벌레 먹은 거를요, 골라내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벌레 먹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벌레 먹은 거는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골라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고요. 혹시나 만일에 이제 벌레를 다 골라냈지만 안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벌레가 또 파고 들고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벌레 먹은 걸 무조건 골라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방치된 밤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버리겠습니다. 벌레가 먹는 거는 벌써 보여요. 이렇게 표시 나거든요. 벌레 먹은 거는. 이런 거는 골라내겠습니다. 벌레 먹은 건 따로 주워 내고요. 우선 요거는 삶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삶을 양을요. 이렇게 해서 냉동시킬 겁니다. 삶아 먹을 거는 냉동시키면 되거든요. 밤은 한 15분 정도 삶으면 다 익었거든요. 불 끄고요. 이 물을 버리겠습니다. 밤 삶던 물은 다 버렸고요. 여기다가 생물을 부어서 좀 담가 놓을게요. 어느 정도냐면 조금 식을 때까지만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밤 속껍질이 좀 잘 까지거든요. 일단 삶은 밤은요, 이제 이렇게 식을 때까지 물을 담가 놨다가 요 속이 조금 촉촉해서 잘 벗겨지거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속을 깎아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까보시면요, 속이 확실히 잘 까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한쪽만 이렇게 잘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놔두겠습니다. 이러면 수저로 퍼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밤을 조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는 것도 있고 소금물에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이 밤 속이 조금 그 뜨거운 부분이 닿았던 것이 좀 새까맣게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뜨겁지 않는 물 있죠. 약간 목욕탕 물보다 좀 뜨끈뜨끈한 물, 한 60-70도 되는 물에다가요, 1.5리터거든요 소금 2스푼을 넣고요. 저는 소금물에다 좀 담가 놓으려고요. 근데 좀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면 속에 소금물이 빨리 좀 스며들어서, 소금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밤이 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고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간이 돼 있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짜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저녁 설거지하고 난 뒤거든요. 이렇게 하루 저녁을 담가 놨다가 건져내겠습니다. 하루 저녁을 담가 놨던 밤을요, 이제 부어서 이렇게 좀 놔두면은요, 마르거든요. 좀 마르면은 봉지에 넣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밤을요, 물기를 빼서 이렇게 말리셔야 됩니다. 바싹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돼요. 보관은 김치 냉장고나 온도가 좀 낮은 곳에 보관하면 좋거든요. 지퍼백이나 뭐 비닐봉지 뭐 어느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구멍을 조금 뚫어서 통풍할 수 있는 구멍을 아주 작게, 밤이 빠져나올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밤이 안 빠져나올 정도로 구멍을 좀 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줍니다. 구멍을 내주고 난 다음에요, 키친타월을 밑에다 조금 깔아놓고 수분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다 말렸다 생각하시고 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직 덜 말랐지만 일단 이렇게 넣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 넣어두는데요, 여기 구멍이 뚫혀 있죠. 이렇게 구멍 뚫어서 좀 구멍을 좀 더 내줄게요. 구멍이 덜 뚫어져서 좀 더 뚫을게요. 이렇게 한 번씩 집어 놓으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빼죽빼죽해서. 습기 차지 않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구멍을 한 20개 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일부는요, 깎아서, 이런 식으로 깎아서요, 이렇게
속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렸다가요. 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약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속껍질이 부드러울 때는 이렇게 긁으면 다 잘 긁힙니다. 근데 여기에 잘 안 긁힐 때는 좀 말랐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깎으셔야 돼요, 칼로. 근데 이렇게 금방 햇밤 부드러운 거는 이렇게 속이 아주 부드럽게 잘 깎이죠. 조금 귀찮기는 해도 또 해놓으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잘 긁히죠. 근데 이게 딱딱해서 잘 안 긁히면 이렇게 깎아야 돼요. 할 수 없이 깎아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바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밤을 갖고 오시면 얼릴 거 얼리고 손질할 거 손질하시고요. 삶아 드실 거 삶아 드시고 이제 정리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밤 까는 거 힘들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손이 아파요. 그래서 저녁으로 TV 보시면서요. 하루에 딱 20개씩만 깎기 뭐 이렇게 하세요. 나누어서 며칠에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씻어서요. 이렇게요. 물기를 뺀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얼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밥에 넣으실 때도 얼린 채로 바로 하시면 돼요. 또 약밥 같은 거 하실 거면 미리 잘라서 얼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얼려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사상에 올릴 때 밤 치는 거거든요. 근데 밤을 먼저요. 그 껍질을 이렇게 깝니다. 자 이렇게 그 껍질을 깐 다음에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물에 좀 담가 놨다가 까시면 속이 좀 부드러워져서 좀 더 잘 까지고요.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합니다. 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거든요. 위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각이 져서. 그러면 아래쪽에 또 한번 이렇게 칩니다. 껍질 붙어있는 거는 조금 더 잘라내시면 돼요. 속살이 나올 때까지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잘라서 속살을 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가 이 가운데 부분을요, 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 깎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껍질이거든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껍질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하얀 부분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쳐내주면 됩니다. 근데 밤을 깎아 놓으면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완전 다 똑같진 않거든요. 밤이 생긴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던 밤을 삶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음 그대로 있죠. 이거 절대로 해동시키면 안 되고요. 해동시켜서 삶으시면 안 되고 얼은 상태에서 바로요. 이렇게 물을 넣고 바로 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밤 삶는 것처럼 포슬포슬하고 맛있는 밤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해동시켜서 삶으시면 안 됩니다. 한 15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밤을 말렸거든요. 이렇게 겉껍질은 이렇게 까서 속 속껍질째로 말리면은요. 여기 지금 아직 조금 제가 건조하다 덜 했는데요. 바깥에서 한 며칠을 바싹 말리셔야 됩니다. 이제 돌덩이처럼 말리셔야지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조금 덜 말라서 껍질이 조금 덜 벗겨집니다. 근데 여기 바싹 마르면은 이제 여기 다 싹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벗겨진 이 속껍질은 율피라고 해서 성인병 예방에 참 좋은 물이 되고요. 손으로 바싹 부서집니다. 여기 한 반쯤 말랐거든요. 건조기 있으시면 건조기계로 말리셔도 되고요. 또 햇빛 좋고 바람 잘 통하면 바깥에서 말리셔도 됩니다. 잘라서 말리시면 더 빨리 말라지는데요. 중간쯤 말랐을 때 그 오메가면 그냥 부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싹 마르면 이렇게 잘 벗겨지거든요. 덜 말라서 아직 조금 덜 벗겨지고요. 이 껍질은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고요. 근데 벌레를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말리고 보니까 벌레 먹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구멍이 크지 않아서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따뜻한 소금물에 담가도 보고 해도 벌레 잡는 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냉장고 넣어놨을 때도 그냥 놔 두지 말고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벌레가 또 다시 살아서 먹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껍질까지 다 벗기는 말린 밤은요. 그리고 하루 저녁 정도 불려놓으시면 밥에 앉혀 드셔도 되고 약밥 하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 활용하시면 되고요. 말린 거는요. 속껍질까지 다 나중에 다 깐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바깥에 잘못 놔두시면 나중에 맛이 더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게 제일 안심이 돼요. 저처럼 시골에서 이렇게 밤을 갖고 오면은 많이 갖고 오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은 밤을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냉동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사서 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걸 다 먹고 나면은 보통 평상시에는 트럭에 밤을 까서 주시는 분 있잖아요. 만원치 사도 많거든요. 그거를 사서 껍질 한 번 더 손질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까주시진 않지만 한 번 더 손질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얼려놓습니다. 이것도요.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사서 얼려놓으시면 또 안 좋은 게 요즘은요. 보관이 잘 된 밤들이 봄까지도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너무 많이 사서 준비하시진 말고요. 이제 드실 만큼만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전에 얼린 거기 때문에 얼었거든요. 밥에 넣었을 때는 이 얼었는 상태로 넣으셔야 되고요. 갈비찜 할 때도 이거 넣으셔도 됩니다. 이대로 얼었는 상태에서 바로 넣어서 갈비찜 하실 때 쓰시면 돼요. 약밥에도 마찬가지로 이 얼었는 상태로 바로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약밥은 반드시 잘라서 얼려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여기 성에가 끼고 얼음덩어리가 돼서 손 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상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